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상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홍입니다. 예. 네. 생일이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제주 MBC 생일이죠. 56주년. 아,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여행을 네.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주 MBC 창사 56주년을 앞두고 제주를 한 바퀴 둘러보는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제주의 그 해안을 따라서 아름다운 예. 풍경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제주하면 그런 아름다운 뭐 풍경도 있지만 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들이 또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요.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가 역사 여행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잘 몰랐던 역사의 현장들을 앞으로 5시간 동안 네.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우리 진행자들한테 물 두 통씩 드렸고요. 네. 5시간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 하시면은요. 네. 제주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시까지 이어지게 되는 우리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는 라디오로 들으셔도 되고요. 직접 보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제주 MBC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흥미진진한 제주 역사 여행 5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지 못하는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볼 텐데 방송이 지금부터 5시까지 네. 총 5부로 진행됩니다. 이야, 저도 5시간 방송 처음입니다. 마라톤이잖아요. 역사 마라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야외에는 또 두 개의 팀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역사 여행을 하면서 제주 일주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저희가 연결해서 현장 소식도 듣고 그곳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역사 여행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제주 MBC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역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설명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좀 짧잖아요. 그렇죠. 많이 짧죠. 그래서 좀 긴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5부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심도 있으면서도 또 네. 재밌는 도내 곳곳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셔봤는데 네. TV 스타세요. 네. TV에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건국대학교 사학과의 신병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예. 멀리 제주도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네. 근데 이 방송 시간이 제주도에 예. 오는 거는 그래도 좀 빨리 왔는데 예. 지금 5시간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그랬습니다. 그 우승자 기준으로도 예. 풀코스 두 번 뛰는 이런 시간이고 지금 또 여기 예. 앞에 물도 두 병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상당히 이제 좀 네. 뭐 걱정도 되지만 네. 어쨌든 뭐 잘 해서 그만큼 네. 또 어떻게 보면 제주의 역사를 네. 다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아, 이렇게 시간을 예, 많이 배정한 것은 그래서 잘 어떻게 네. 소개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5시간 모르고 오신 거죠? PD한테 속아서 오신 거예요? 약간 속은 것도 있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알았는데 아, 네. 5시간이라서 네. 지금 아마 제가 이 물을 아마 끝날 때는 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PD가 저도 소개했거든요. 네, 우선 궁금한 게요. 교수님이 제주도가 사실 역사 여행지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즘 워낙 제주가 이런 여러 여행지로는 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뭐 자연적인 이런 경치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와서는 예. 또 맛집의 네. 여행이라는 이런 또 뭐 특히 젊은 그 학생들은 그렇죠. 상당히 이런 데 또 아주 뭐 중요한 많죠. 지역 다 예. 찾아갑니다. 저도 이제 한 3, 4년 전에 우리 딸하고 오니까 예. 딸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전부 이런 맛집 있고 뭐 김밥집 있고 무슨 뭐 국수집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다닌 적이 있고 예. 또 이제 요즘 올레길 또 되게 이제 또 유명한데 이 제주도만큼 저는 이 역사 자원이 또 많은 곳도 또 이게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의 축소판처럼 아, 그 대신에 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예. 또 다 이렇게 한 뭐 날만 잘 잡으면 한 2, 3일 정도는 예. 다 둘러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시간에 이제 제주도 우리가 역사 도시다. 예. 이런 역사 도시? 점을 예, 강조하는 예, 예. 이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근현대까지 다양한 이 예. 역사적 유적지가 다 이렇게 남겨져 있죠. 뭐 아. 대표적으로 저 애월에 가면 뭐 산별 주유적지라든가 예, 예. 또 우리 보면 제주에 이렇게 유배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남긴 유적지가 또 많아요. 아. 그런 뭐 곳들은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또 우리 함해리 표류한 지역이기도 했고 예, 예. 또 우리 조선의 왕 광해군 또 이 제주도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제주의 그 역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을 예.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국 역사의 축소판이다. 그렇죠. 아, 나 이 말 오늘 굉장히 감명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주에 역사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요. 알고 보면 정말 갈 곳이 많은데 많죠. 예. 그렇죠. 예. 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여행할 곳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다 가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선사시대에서 출발해서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좀 정해두고 여행을 떠나볼 것 같은데 이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면 일단 5시간이면 뭐 가능도 예. 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퀴즈 정답인 이곳에 위치한 선사 유적을 찾아가 볼 텐데 네. 정종우 리포터가 현장에 지금 도착을 해 있는데 기대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스튜디오 제주 MBC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뭐 역사행 기대된다는 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또 여기서 선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창사 특집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역사 여행지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외에는 두 개의 팀이 동서로 나누어서 역사 여행지들을 둘러보고 제주 일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지인데요. 네. 제주 역사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삼양동 유적으로 떠나볼 텐데 자, 지금 현장에 정종우 리포터가 나가 있거든요.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죠. 정종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역사 여행지에 나와 있는 정종우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오늘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저희 동반자, 제주 문화관광해설사 문경미 해설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그러게 말이죠. 이거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이 여름하면 또 이제 제주하면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삼양동인데, 예. 삼양하면 검은 모래 해변, 크, 멋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삼양동 하면은 검은 모래 해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빠지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뭐 맛집도 많고 예. 갈 만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 삼양동 선사 유적지. 유적지. 이야, 예. 그렇군요. 예. 아니, 잠깐만.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를 꼭 가봐야 된다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예, 해변에서 여기 2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외부 전시관이라고 이렇게 꾸몄는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일대에 이런 원형 주거지가 한 236개 그러니까 230여 개가 발굴되었어요. 아니, 이 동그라미가 주거지였다고요? 예.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그란 원형이 집인데 이 중간에 동글동글한 중앙에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구멍 있어요. 예. 이것은 제주도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송국리형 집자리라고 하는 유적. 그것이 전파돼서 여기 이 섬까지 온 거예요.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서 그냥 구멍이네. 예, 그랬는데 지토였군요. 예, 그래서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대 네. 동서로 1.5km, 남북으로 600m 정도가 이 일대를 다 해서 보니까 이런 집자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집자리 유적이 나온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야,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 이제 어디로 좀 가보면 더 재미날까요? 지금 여기 원형만 보이잖아요. 네. 보인 거를 위에 어떻게 그러면 지붕을 얹었는지를 재현한 곳을 봐야 되겠죠. 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예. 많은 분들이 좀 이 삼양동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요. 오히려. 그렇구나. 제주분이나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곳이 또 여기인데 이제부터는 이 방송 이후로는 아마 많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운막이 있는데 보니까 아니요. 운막보단 이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아, 잠깐 뭐
어? 돌 아니에요, 이거? 예, 돌로 보이시지만 아까 우리가 생활, 죽어, 삶의 현장이라면 네. 이거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 문화의 현장입니다. 잠깐만, 이거 어릴 때 그 만화책에서 봤던 고인돌 아니에요, 고인돌? 맞습니다. 고인돌인데 이것은 이 일대에 저쪽에 여기가 삼양인데 저쪽 위에 도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고인돌이 네.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야. 이것을 봐서 이렇게 큰 무덤을 한 사람이 좀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무덤의 이 크기 봤을 때 네. 상징 권력이 있으니까. 네, 있을 것 같죠. 그런 야. 것처럼 이 삼양동 선사 유적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네. 또 권력 구조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네. 저곳은 움집이 여러 동이 있는데 아주 큰 움집이잖아요. 네. 네, 저거는 이제 부족장의 집이 아닐까라고 야. 생각을 하죠. 요즘에 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큰 집에 살듯이 대저택. 네. 그 당시 여기에 이 문화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기원 전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후기 그거와 맞물린 시대의 이 마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공동 생활을 했고 공동체를 네. 갖고 있었지만 또 권력 구조도 있었다 하는 야,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후보에서도. 다 이렇게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 다 좀 작은데 예. 유독 큰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운막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운막 같이 원두막 같죠. 네네. 지금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다리가 이게 떠 있네요 보니까.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200여 개 넘는 그 집 구조에서도 이렇게 몇 개 안 보이는 야. 구조인데 이건 좀 특별한 양식으로 뭔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뭔가 좀 더 이제 보관을 용이하기 예, 위해서 예. 지면을 위에 떴어요. 예, 습기를 또 막고 그렇군요. 또 해충의 피해도 없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건조한 그 곡식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저장하고 좋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예, 예, 예.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짧다 보니까 이 재미난 이야기 담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자, 하지만 나머지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저희는 다음 역사 여행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정종훈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 삼형동 유적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네요. 네. 보니까. 아니, 김성욱 씨는 어디 저 가보셨습니까? 아, 안 그래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삼양해수욕장에는 예, 막 가면서 예.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못 가봤네요. 접작벽국만 드시러 하셨구나, 거기에. 네. 아무래도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네. 그 삼양동 유적이 사실 제주 안에 계신 분들도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선사시대 유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 규모가 되게 커요. 그 230여 개의 그 움집. 예. 그런 어떤 그 다수의 이 집이 이렇게 남아 있고 또 뭐 창고라든가 뭐 이런 그 저장구동이 또 이렇게 토기 가마 그리고 네. 화덕시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적까지 다 함께 발견되면서 이 제주 지역에 오랜 그 선사시대부터 예,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음을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죠. 주거 형태가 완전하게 그렇죠. 다 갖춰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지금 가장 우리 선사시대 유적지로 대표적인 곳이 예. 서울의 그 암사동 예, 선사 유적지 예, 예, 예. 보다도 지금 이렇게 발굴된 그 형태만큼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제 교과서에도 이런 예. 내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 그리고 또 발굴되는 과정도 보면 1997년부터 99년까지 이 지역의 토지구역 정리 중에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역사적인 유적지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경로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저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 병마용도 예, 예, 예. 아, 예, 예. 1974년에 농부가 하도 그때 가물어가지고 예, 예. 우물 팔려고 하다가 예, 예, 예. 저게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아, 문영왕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영왕은 이제 배수로 공사가가 예, 예, 예. 이게 또 발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요 삼양동 선사 유적지 이외에도 예. 앞으로도 이렇게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물만 해도 뭐 젓갈색 항아리 등 예, 예. 600여 점의 토기 그리고 돌독기 숫돌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 제주 지역에서
이런 선사시대부터 예, 예. 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또 고인돌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그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에요. 고인돌은 예, 예. 이 족장에 부족장에 묻어났죠. 아. 그래서 이 고인돌까지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 지역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아. 살면서 이제 그 또 그 청동기 시대에는 예, 예. 또 이 권력이 이제 행사됐던 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고인돌이 제주도에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고 고인돌이 있었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 권력이 있었다는 그렇죠. 게 아, 정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 그 돌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급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돌이 뭐 작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예? 그렇죠. 아예 그 돌이 없는 거죠. 아, 그거 돌이 없구나. 족장을 그 무덤인 거고. 그래서 이 고인돌은 지금 우리 유네스코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예. 곧 지금 지정된 거는 고창에 있는 고인돌하고 화순에 있는 고인돌 예. 유적지. 그래서 이런 제주에도 이 고인돌이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걸로 보면 예. 그 청동기 시대에는 분명히 이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형성되었다라는 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발굴된 유물들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보니까 완전체잖아요. 사람이 네네네. 살아갈 수 있는 네네.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그 옛날부터 그 선조들이 우리 제주로 건너와서 하나의 그 집단을 이루고 울타리 그치. 안에서 같이들 이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교과서 그냥 올라가야겠는데요, 그 정도면은. 아, 이건 신경 써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학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암사동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렇죠. 일단 집들은 더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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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배웠잖아요.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었는데, 아 역사 시대 때는 뭐 글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어떻게 사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선사 시대 때는 그 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면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봐야지 그렇죠. 하는 거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가까운 삼양의 숙장에서 아까 걸어서 2분 거리에 예, 예. 있었다는 우리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안 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하게 되는 네. 게 그냥 가서 그 검은 모래에 찜질하면은 뭐 그러니까. 어디서 그 저 무 좀 잘 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나 듣고. 저도 찜질하러 왔다. 그리고 아이고 찜질하고 나와서 아이고 야 이거 저 걸쭉한 거 접착볶국이나 먹고 가야겠다라고 거기서 이렇게 한 번씩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제주의 역사를 네.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아, 좀 반성하게 되고 꼭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 삼양동 유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또 운영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연중무휴? 연중무휴. 아, 그냥 가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 시간만 잘 지키면 예, 예. 우리 또 자녀분들 데리고 가서 좀 역사 교육 같은 것도 추석 연휴 때 가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는 미리 한번 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여기에? 아니면 이제 사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예, 자료를 보시고. 통해서 알았고 아. 저도 이제 한번 삼양동 유적 저도 이제 삼양동 유적도 보고 저는 여기가 모래찜질로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예. 모래찜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검은 모래라서. 검은 모래. 검은 모래. 아, 예.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 정종우 리포터도 현장에 갔었는데 네. 그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 그럼요. 그 유적지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스튜디오 제주 MBC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또 여러분 아까 제가 퀴즈 문제 드렸었잖아요. 네네. 정답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물정 4,400번. 네. 예,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역사 여행지로 선사시대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 삼양동 유적을 다녀왔는데 아 여기에 또 이제 교수님의 설명까지 들으니까요. 우리 저 아까 반성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럼요. 꼭 한 번쯤 가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네. 오늘 바로 윤상보 아나운서 손을 잡고 삼양동으로 삼양동으로 가도록 귀에서 피나와요 이제. 자 이제 퀴즈 정답 네. 문자도 만나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선사 유적을 만날 수 있는 유적지가 어느 동에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보기가 1번 일양동, 네. 2번 이양동, 네. 3번 삼양동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저는 어려웠는데 교수님 정답이 뭐죠? 제가 정답을 말해야 되나요? 네. 정답은 3번 삼양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네. 가지 소개해드릴까요? 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6571번님. 안녕하세요. 제주 MBC 56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없고요. 네. 자, 6990번님.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제주 입도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 사실 제주를 잘 몰라요. 아. 이 방송 들으면서 진짜 제주의 찐을 알 것 같습니다. 5시간 꼭 붙어 있을게요. 기대 귀 쫑긋
수고해주세요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6990님 끝날 때까지니까 계속 문자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65님 저 삼양 선사 유적지 바로 옆에 살아요. 삼양 경관도 좋고 산도 바다도 선사 유적지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 좋은 동네 사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좋은 동네입니다. 7072번님 지난 8월 25일 삼양 선사 유적지 부근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가는 길에 유적지는 보였어요. 가는 길에만 스쳐 지나가셨구나. 보였고, 네, 예. 깊이는 못 들어가 보셨는데. 아, 이제 아셨으니까 그럼요. 이제 또 다음부터 깊이 들어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자, 육사 이사님 제주 역사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네. 자, 이 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고 정답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일부 퀴즈 정답 다섯 분을 일단 뽑았습니다. 네. 5742번님 네. 65718122 2056 예. 0165 네, 그 다섯 분. 네. 둘 다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이 다섯 분께는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잠시 후 또 2부에도 또 어느 또 역설적을 찾아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 끝곡으로는요. 아, 박보람의 해와동 보내 드리고 잠시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